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또다시 주한미군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3조 원을 받았을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 커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태영 특파원입니다. 경제인 모임에서 칭찬으로 한국 얘기를 시작한 트럼프 후보. 곧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들먹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해마다 13조 원을 냈을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보다 무려 9배 넘게 늘어나 액수입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보호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North Korea is very nuclear. 트럼프는 최근 북한의 경이선도로 폭파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치 원래 왕래하던 육로가 차단된 것처럼 횡설수설했습니다. That he just blew up the railroad going into South Korea. That means South Korea is now cut off from Russia and China and various other places. 전날 유세에선 청중 두 명이 쓰러지자 벼랑 간 음악을 틀고 30분간 춤만 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강경 안보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방위비 재협상 등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